광주 민주화운동 5주년을 맞은 1985년 5월 23일 서울 5개 대학에서 모인 73명의 학생이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 2층 도서관을 기습적으로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의 관심까지 집중된 상황. 학생들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미국이 사실상 용인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그리고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나하나가 전두환 정권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대담한 주장이었다. 네, 우리는 다시 세계의 관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인 256K DRAM을 개발한 놀라운 나라라든가, 아니면 세계 평화의 대조진이라고 할 수 있는 86, 88 올림픽 준비를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등의 좋은 관심이라면 어죽이나 좋겠습니까? 나흘간 계속된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은 그동안 금기시됐던 광주 민주화운동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도 지금 안 되니까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아빠, 광주가 뭔 일이 있었어? 그리고 미국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뭐야? 왜냐면 이제 그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절대적인 존재였거든. 우리의 우방이었고 우리 늘 도와주고 그런 존재인데 갑자기 미국 사과를 하라는 거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뭐 대사관이라든가 좀 영향력 있는 곳이면은 좀 뭔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문화원을 점거를 했다라고 하니까 왜 하필이면 문화원일까? 그걸 모르지 않았겠죠, 학생들도. 네. 근데 학생들이 그 당시에 우리 기억하잖아요. 이란에서도 대사관이 네. 점거당하고 있었죠. 당시에 테러 같은 것들이 집중됐던 곳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그래서 그렇죠. 대사관은 사실 굉장히 삼엄하게 경비를 했고, 여기는 경비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그다음에 치외법권 지역인 테러 학생들이 가서 자기들의 의사하기에는 물론 상징성은 낮지만 이게 훨씬 더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미문화원 특히 도서관 2층을 점거했던 거죠. 그렇죠. 미문화원을 점거함으로써 거기서 농성을 하면서 주목도 받고 안전도 그렇죠. 확보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미국의 광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 걸까요? 한국이 미국을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뢰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신군부가 진압병력 동원에 대해서 미8군에게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승인 요청할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마치 미군이 신군부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한국군 지휘권이 미군에게 있는데 한국 시민을 학살하도록 한국군을 동원하는 것을 미국이 허락한 것 아니냐. 미국이 책임을 져라. 미국이 광주 시민, 민주주의 편이 아니라 전두환 편이었구나. 실제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죠. 5.18 민주화운동 진압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 정점에 있는 전두환을 미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불러기까지 했잖아요. 이건 인정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 드리셨었잖아요. 그 중남미의 독재자나 이런 뭐 중동의 독재자를 할 때 미국에서 개자식인데 우리의 개자식이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이용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 또 불을 지르는 게 뭐냐면 위컴, 유명한 얘기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들짓대와 같다, 레밍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도저히 적합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모욕감도 큰 불을 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미국은 성역이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큰 형님 같은 존재. 그러면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드디어 정말 미국이 그런 성역이야?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문화원 점거 사건이었죠. 그분께서는 왜 그러면 이 시위대를 탄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빨리 진압하고 싶었습니다. 사상자가 나더라도 진압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미 대사관, 미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이미 광주에서, 부산에서 미 문화원이 방화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뭐 치외법권 지대잖아요. 미국의 영역 내에서 불행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진정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해결이 됐나요? 네, 협상 테이블이 잠시 열리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학생들이 미국에 미온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사실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그 협상을 하니까 스스로도 이게 한계를 느끼고 72시간 만에 사실 평화적으로 해산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이 한국에는 반미가 없다고 믿었어요. 아. 반미라는 게 없었는데 이 계기로 한국에도 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누거뜨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군요. 미국 입장에서. 아까 교수님 보면 알겠지만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외신 기자들에 의해서 정말 세계로 지금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뭐 망신살이 뻗치게 된 거죠. 그것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국제 뉴스의 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사회 모든 문화를 완벽하게 통제했는데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뭐 군이고 정치고 재벌이고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면은 쓰러뜨리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학생 놈들만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거죠. 이놈은 대학생 놈들. 이것들 어떻게 해? 공부도 안 하고. 그때. 그때 그 대학생. 네, 그러니까 아, 네. 그 놈들. 방망이가 필요하다. 그쵸. 큰 방망이 몽둥이가 필요하다. 학생 운동을 뭔가 약화시키거나 진정시킬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지려고 했던 게 소위 학원 안정법이라는 겁니다. 학원 안정법? 그게 뭔가요? 아, 근데 무슨 게 법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져요. 이게 법이라는 게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법은 항상 기존 법을 무시하는 법으로 사실은 학원 안정법이지만 사실은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두환 정권 안정법입니다. 네. 영장 없이 학생들을 체포 구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선도교육, 삼청교육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똑같네요. 어. 그러니까 학생 운동 자체를 말살시키겠다. 학원 안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문화와 농성에 대한 보복이나 다름이 없었고요. 정권 내부에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가 있었지만 사실은 각계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전두환 정권이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서 당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학원 안정법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체면을 수습하는 정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당정회의 때 그 각하의 모습. 미 담긴 영상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볼까요? 아, 네. 단순히 정부 비판 차원을 떠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 목적으로 일종의 혁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당국은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진 이들 일부 극렬 학생들에게는 당국의 관용과 아량은 오히려 악용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제 그러한 당국의 노력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 정부와 민정당은 각계의 의견을 보다 광범하게 수렴해서 필요한 시기에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시기에 이 얘기는 보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에둘러에 표현한 그 거죠. 필요한 시기라고 할 때 눈꺼풀이 약간 올라오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표정으로 그래. 예. 누르는 느낌이 왔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량을 지금. 베풀었는데 네. 너희들 내가 조금만 시간 더 줄게. 이렇게 약간 협박도 그러니까. 느껴지고. 내가 이대로 네. 물러나지 않아. 이대로 계속 학생운동하면 입법할 거야. 그러니까. 이 쿠데타나 광주 학살로 권력을 찬탈을 했는데 국제사회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내놓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위수령이나 계엄령과 같은 폭력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뭐 더 이상 국민을 죽이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문화원 농성에도 그것도 못 때려잡아 학원 안정법도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공안 사건, 간첩 사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막 이완되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한 방에 빡 그렇지. 묶어줄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한 방을 만들기 위해서 고문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만든 거죠.